그러면 요 서브 메뉴 디테일하게 좀 들어갈게요. 서브 메뉴 디테일하게 들어갈 거고요. 서브 메뉴는 이쪽이죠. 맨 밑에 작업할 거고, 확인을 해보면 사이즈 하나 170에 50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위드 값은 170에 그 다음에 하이트 값은 50. 하이트 값은 50이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글씨 크기가 좀 커진 것 같은데, 글씨 크기는 컬러는 요거고, 글씨 크기는 16픽셀에 333이에요. 16픽셀에 333. 글씨 크기는요, 폰트 사이즈는 16에, 그다음에 컬러는 333.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됐죠? 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계산을 하셔야 돼요. 계산을 하셔야 되는 게, 얘가 지금 정 가운데로 오게 해주려면 170이죠. 정확히 해주시려면, 170 곱하기 6개니까 1020이에요. 그죠? 1020. 그러면은 이게 1176이었나? 사이즈가? 그러면 1176 빼기 1020은 156 나누기 2는 78. 왼쪽이 여백이 78이네요. 78이라고 해줄 거예요. 그러면 LI가 있고 UL이 있죠? UL이 있을 거예요. UL에다가 패딩 레프트를 78이라고 했죠. 패딩 레프트를 78이라고 줄 거예요. 네, 78이라고 줄게요. 이렇게. 그리고 다 A 태그 넣어줬죠. 오케이. A 태그 넣어줬어요. 그래서 A 태그가 있기 때문에 마우스 오버는 A 태그에 들어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위드 값이랑 하이트 값은, 컬러 값은 A 태그에 넣어주는 게 좋죠. 그래야지 얘가 마우스 오버가 활성화되는데, 인라인 구조니까 디스플레이를 블럭으로 바꿔주시고, 그렇게 작업해 주는 게 좋죠. 이거 많이 작업해 봤으니까 감이 좀 잡힐 거예요. 아직도 디스플레이 블럭을 왜 주는지 모르면 영상 다시 들으셔야 돼요. 아직도. 이제는 이해할 때가 됐어요, 이거.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면 이렇게 됐고요. 위에 패딩 값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패딩 값을 줘도 되고요. 하이트, 라인 하이트 값을 주셔도 상관은 없죠. 라인 하이트 값을 50px. 패딩 값이 정확히 몇인지는 모르겠으면 이렇게 주셔도 상관은 없는 거죠. 근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요? 그쵸. 왼쪽으로 쏠렸죠. 그러면 텍스트 얼라인을 센터. 이렇게. 텍스트 얼라인을 센터로 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시면 센터 들어갔죠. 들어갔어요. 여기까지 문제 없죠. 여기까지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기 지금 완성된 걸 보면 우리는 기업 이념에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죠. 기업 이념 페이지 왔다고 활성화돼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 인덱스에 가서 현재 얘가 활성화됐다고 이렇게 작업해 주는 거예요. 클래스를 액티브라고 해 주는 거죠. 이렇게. 만약에 CI 소개가 돼 있다. 그러면 얘한테 이렇게 액티브를 주는 거고요. 이렇게 각 페이지한테 활성화되어 있는 페이지한테 이렇게 액티브를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기업 이념에 돼 있으니까는 얘한테 액티브라고 줄게요.
그렇죠? 그러면 li에 active가 붙었을 때 li에 점 active가 붙었을 때 a태그한테는 얘한테 컬러만 바꿔주면 되나요? 컬러 색이 좀 다르죠? 컬러 색이 요 색이에요. 요 색. 얘한테는 컬러를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다음에 밑줄이 생기죠? 밑에 보니까 밑줄이 생겼어요. 보더를 밑으로 한 2px 정도 생긴 것 같은데 우선 한번 해보고 색깔은 똑같이 요거를 넣어줘야겠죠? 액티브가 됐을 때. 제가 옵션 들어가면은 체크 해제해 주시면 돼요. 체크되어 있는. 그걸 정리해 줬을 걸? 그거 여기다 해 주지 않았나? 안 해줬네. 백업 옵션. 그거 나오면 백업 옵션 들어가서 체크 해제해 주면 그다음부터 안 생기죠. 이렇게 해놓고 나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됐죠? 근데 뭐가 좀 이상하네요, 그죠? 밑줄이 좀 이상하죠? 한 얘는 원본은 3px 정도 준것 같아요. 이렇게. 밑줄이 좀 밑으로 내려가 있죠? 그러면 하이트 값을 좀 줄여볼까요? 3피셋을 줬으니까 47 정도? 그러면 되지 않을까? 오케이. 그렇게 하니까 됐죠? 47 정도 주니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마우스 오버 할 때도 색깔이 바뀌죠? 그러면 여기다는 이번에는 오버. 마우스 오버 했을 때도 색깔이 바뀌게 표시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시면 마우스 오버할 때도 이게 바뀌죠? 바뀌어요. 그렇게 작업하시면 돼요. 그렇게 작업하시면 되겠죠? 근데 보시면 원본에 보시면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라인이 하나 있죠? 이 라인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여기 지금 각각 라인이 있죠? 라인이 있어요. 라인 처리는 어떻게 해줄까요? 지우야, 라인 처리는 어떻게 할까? 그치. 이미지로 넣으면 되죠. 이미지로 넣으면 되는데, 우리 여태까지 다 이미지 처리해줬죠? 보시면, 메인에서도 보면 다 이미지 처리해줬어요. 이미지 처리해줬는데, 이번에는요, 이미지 처리 안 하고, CSS로 만들어 볼게요. 이거는 이제 H5 CSS3에서 작업하는 건데, 미리 한번 해볼 거예요. 바라는 이미지가 없으니까 이번에는 CSS3를 이용해서 작업해 볼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작업하냐면 잘 보셔야 돼요. 이거 되게 헷갈리는데 되게 많이 써요. 단점이라면요, 익스프로 9 버전에서는 작업이 안 돼요. 왜냐면 새로 나온 CSS3이니까. 그래도 한번 써볼 건데 제가요
서브 메뉴 li한테 before라고 줄 거예요. 이렇게. before라고 준 다음에 여기다 컨텐츠라고 써줄 거예요. 이렇게. 컨텐츠라고 써줄 거예요. 가상으로 요소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상 요소라고 하는데 li한테 before 이전에 li 전에 가상으로 이렇게 컨텐츠를 넣어줬어요. 아무거나. 그리고 나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시면 어떻게 나오나요? 이게 글씨가 생기죠? 가상으로 요소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번에는 before 대신에 after라고 한번 해줘 볼게요. after. 그래서 애프터라고 해놓고 확인해 보면 또 생기죠? 이게 가상 요소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CSS로 캐릭터 만들 때 그때 이거 되게 많이 써요. 근데 요 글씨 대신에 제가 뭘쓸 거냐면 글씨 대신에 뭘 만들 거냐면 발을 만들 거예요. 발을. 그래서 발을 만들 건데 발을 어떻게 만드냐면 저 발은 어떻게 만들까요? width 값은 1이겠죠? 만약에 여기다가 컨텐츠 안에다 발을 넣는다고 생각하면 만약에 위드 값은 1일 거고요. 위드 값은 1px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하이트 값은 대충 한 18px 정도? 그렇게 줄 거예요. 18px 정도. 그 다음에 컬러는 이 바의 컬러는 백그라운드니까 백그라운드, 이 바의 백그라운드 컬러를 컬러를 E1이라고 해줄 거예요. 그러면 저는 1px짜리 위드값, 1px짜리 하이트값, 18px짜리 백그라운드 컬러 회색깔이 드는 바를 만들었어요. 바를 만들었어요. 뭐 비퍼를 써도 되고 애프터를 써도 되고 아무 상관은 없어요. 두 개를 쓸수 있는데 뭐 비퍼로 쓰셔도 상관없고. 그래서 여기다는 뭐 아무렇게나 이렇게 만들 거예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시면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글씨 때문에 지금 위드값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회색깔이 들어갔죠? 늘어났어요. 그러면 얘를 줄여보면 돼요. 얘를 없애면 되죠. 글씨를 없애면 얘 영역을 확인해 보면 없어졌어요. 영역이 사라졌기 때문에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억지로 보여주게 해주려면요, 앱솔루트를 쓰면 되겠죠. 포지션 앱솔루트를 쓰게 되면 내가 원하는 위치로 나오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앱솔루트로 불렀어요. 이렇게. 근데 앱솔루트 쓰면 기준점이 필요하죠? 기준점은 li가 되겠죠? 그래서 li한테 기준점, 포지션 릴레이트까지 주고요. 그래서 얘한테 절대값을 써서 위치를 잡은 다음에 기준점은 li한테 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 위드값, 하이트값, 백그라운드가 들어간 이 요소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면 바가 나왔죠? 보이나요? 이게 가상 요소예요. 이미지 만드는 것보다 훨씬 편하죠. 그좀 위치만 내리면 돼요. 그래서 얘는 한15 정도 내려볼게요. 15px 정도.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면 오케이, 내려갔죠? 바가 만들어졌죠? 이렇게 간단하죠? 이게 가상 요소인데 앞으로 엄청 많이 쓸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거한테만 안 보여주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li 중에 first fir st ch child ch ilt first child의 before 얘한테 백그라운드 색을 안 보여주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백그라운드를 none이라고 한번 해줘 볼게요. 되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해주면 돼요. last child 있고 first child 있는데요. last child는 CS3이기 때문에는요 구버젯에서 안 먹혀요. 얘는 다 먹히고요. 그러니까 last child보다는 first child 써준 게 좋아요. 그래서 li 자식 중에 첫 번째 자식한테 걔한테만 백그라운드를 안 보여주게 해주는 거예요.
여기 백그라운드 여기 있잖아요. 얘를 안 보이게 해도 되고요. 뭐 위드 값을 0으로 해도 안 보이겠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되셨죠?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메뉴가 완성이 된 거예요. 메뉴. 그래서 제가 살짝 다시 컨테이너를 살려보는 건데, 컨테이너를 살려서 제대로 중심이 잡혔나 확인을 해볼 거예요. 컨테이너를 살려서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컨테이너가 들어갔죠? 얘네들 지금 잘 맞게 들어갔죠? 딱 봐도 균형하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잘된 거죠. 다시 가려놓고. 그렇게 해서 제목을 지금 완성이 된 거예요. 우선 여기까지.